Ain't no rest for the weary. Ain't no breath in my lungs that ever came to. 한식 요리책입니다. 이거는 선물로 주는 미니 액자인데요. 뒷면은 자석입니다. 포토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칠성사이다. 자석이라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 가능하고요. 내가 요리한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못 버리겠네. 커버 예쁘다. 여기, 여기 반짝여요. 이 책이랑 크기 비교해 볼게요. B앨범, 프루프앨범. 책이 큼직합니다. 하드커버. 아, 이거 역 아바타? 이분들은 요리만 하면 왜 그렇게 웃길까요? 방탄의 부엌. 기본 준비. 간단하게 기분 낼 때. 김치볶음밥, 잔치국수, 부대찌개. 한국분들은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비 오는 날에 먹고 싶어지는 음식. 파전수제비 닭볶음탕. 닭볶음탕에는 소주를 같이. 간식이 당길 때. 간식 못 참지. 누룽지 붕어빵 호떡. 야식이 생각날 때. 야식은 못 끊지. 어제도 2시에 야식 먹었어요. 치킨 떡볶이 라면. 힘을 내고 싶을 때. 보양식. 수육 삼계탕 갈비찜. 야식이 저의 최애 음식들이네요. 방탄의 선택, 아미의 선택. 이게 뭘까요? 방탄의 부엌은 도구들과 식재료를 소개합니다. 멸치, 다시마, 무. 한식의 기본 재료들. 고추장, 간장 있는데 된장은 없습니다. 이 책에는 된장 요리가 없나 봐요. 한국식으로 밥하기. 한식의 기본 준비는 밥입니다. 그리고 멸치나 채소로 육수 내기가 기본 준비입니다. 사진이 큼직하네요. 간단하게 먹는 음식. 김치볶음밥. 견과류 없음. 새콤달콤. 그런가? 밥 종류. 볶음 요리. 난이도는 쉬움. 비건 글루텐 프리 재료로 조리 가능. 잔치국수. 견과류 없음. 맛은 감칠맛이라네요. 끓여서 먹는 면 요리. 난이도 쉬움. 비건 재료로 조리 가능. 부대찌개. 견과류 없음. 매콤함. 끓여서 먹는 찌개 요리. 이건 난이도가 중간입니다. 비건 글루텐 프리 가능. 인더숲 한장면. 이 사진 속의 대화인데요. 이거 더 먹을 사람? 가위바위보. 난 괜찮아.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어느 햇살 좋은 점심시간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김치 향기가 단잠을 자고 있던 지민을 깨우고 책을 읽던 RM도 달려오게 만들었다. 쭈그려 앉아 먹어도 맛있었던 김치볶음밥. 이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이 장면의 상황 설명이네요. 슈가님이 양파하고 삼겹살을 넣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님이 김치볶음밥에 치즈 올린 거. 김치볶음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듯 했을 때 진이 갑자기 그 위에 무언가를 솔솔 뿌렸다. 바로 모짜렐라 치즈다. 이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는 김치의 매콤한 맛을 감싸주어 김치볶음밥 토핑으로 특히 인기 있다. 그렇지. 김치볶음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김치볶음밥 토핑에 대한 방탄의 선택. 40페이지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 김치볶음밥 최애 토핑을 치즈파랑 달걀 프라이파로 나눴네요. 멤버들 식성까지 알 수 있는 책이네요. 여러분들은 무슨 토핑? 가마솥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김치볶음밥 재료 사진. 2인분 재료의 양. 참치캔이 보이는데요. 슈가님의 삼겹살 대신 참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돼지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참치로. 팁인데요.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면 더 맛있다. 김치가 너무 시다면 설탕을 1/8 작은술 넣어서 신맛을 잡을 수 있다. 요리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건 버전은 참치와 치즈를 제외해라. 비건 김치를 사용해라. 글루텐 프리 버전은 글루텐 프리 김치를 사용. QR코드는 요리 영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김치볶음밥 할 거지? 어? 재료 준비를 할까 그러면? 재료 소개. 김치 국물 양파
재료 손질법부터 요리하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멤버들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먹는 법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배고프다. 저 진짜 김치볶음밥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하이브 에쥬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밥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앞 페이지에 밥하는 법 그대로 김치, 양파, 대파 잘게 썰고 캔참치는 기름을 뺀다. 대파를 볶다가 김치, 양파 썰어놓은 거 그리고 참치를 넣어 볶는다. 김치 국물이랑 밥을 넣는다. 밥이 잘 볶아지면 참기름이랑 치즈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치즈가 다 녹으면 대파 장식. 굉장히 설명이 디테일하네요. 여기는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잔치국수. 500원짜리 동전 크기가 국수 1인분이다. 정국님이 국수 양을 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먹어요. 국수가 익었는지 던져서 확인. 이찐의 잔치국수 만들기 팁 두 가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찐의 뜻도 설명해주네요. 진이 먹방을 공유하는 컨텐츠 이름.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인더숲을 보고 여기 있는 음식들 대부분을 직접 요리 영상을 찍어서 이 채널에 올렸었거든요. 진님 붕어빵. 붕어빵 한 개도 나눠 먹습니다. 제가 요리만 하면 정말 아무도 안 봐서 영상 다 지웠습니다. 방탄의 선택. 아, 이런 거? 이거는 진님? 아, 질문이 다 똑같네. 방탄의 선택 페이지는 멤버들이 식성에 대한 같은 질문에다가 답을 한 겁니다. 아까 볶음밥 토핑 이런 내용들 조사한 설문지입니다. 여기는 아미의 선택. 멤버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8의 멤버니까. 그리고 끝. 진님 소금 뿌린다. 멤버들만의 요리 팁과 식성까지 알려줘서 아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요리책입니다. 이거 촬영 끝나면 김치볶음밥 해먹어야겠어요. 이번에는 3D 포토 공식 출시 상품입니다. BTS B 버전 1 3D 렌티큘럴 포토 단체. 이거는 같은 버전인데 슈가님 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살짝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우와, 대박. 뒷면은 매끈한 필름? 예전에 보신 렌티큘러 카드들과 같은 두께입니다. 느낌도 똑같아요. 두툼한 종이입니다. 이게 기존의 렌티큘러 카드들이랑 다른 점은요, 돌리는 각도에서 보는 느낌에 맞게 사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여기 슈가님 다리를 보시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확실히 앞으로 돌출되어 보입니다. 이래서 3D 포토구나. 제가 같은 사진으로 3D 퍼즐 언박싱을 했었는데요. 뭐 이건 물론 직접 맞춰보는 재미가 있긴 했었지만 두 개를 대놓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저건 진정한 3D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요. 이 느낌이 카메라에 얼마나 제대로 잡힐까요? 완전히 실물 같지는 않지만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입체감이 아닐까. 같이 온 액자에 넣어서 보셔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도 괜찮죠? 저 오늘 3D 포토 처음 봤는데 너무 좋네요. 그럼 이번에는 슈가님 멤버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의도하고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사람 얼굴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 느낌을 표현한다면 팬사인 가서 슈가님이랑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사진을 움직일 때마다 슈가님 눈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리자. 전 멤버가 다 보고 싶으시면 단체 버전을, 바로 앞에서 아이컨택 느낌 원하시면 개인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선택장에 올 것 같아요. 구매 정보는 설명란을 봐주세요. 그럼 전 김치볶음밥 해먹으러 가요.